그냥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에요. 그래서 한 페이지, 왜 싱글 페이지냐? 아까 JS 화면이 내가 10개가 있어요. 10개, 이거 다 JSX 파일이죠. .js, A.js부터 뭐 Z.jsx까지. 이렇게 파일이 10개가 나옵니다. 이 안에 JSX 하나의 페이지들이 있는 거예요. 뭐 컴포넌트 하나일 수도 있고. 한 번에 다 봤죠. 이게 왜냐면 웹팩이 하나로 묶어버린다며. 그럼 여기에는 HTML과 CSS가 같이 있다며, JSX에는. 그죠? HTML JSX예요. JS예요. 정확하게 표현하면 HTML도 XML이니까. 자,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받아놓으니까 더 이상 서버 가요, 안 가요? 화면 바뀔 때. 안 가요.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 딱 B 누르면 B가 열렸어요. 이건 B야. 이건 A이고. 서버 안 갔다 오죠. 서버 기껏 갔다 오는 건 뭐예요? 여기 어떤 데이터를 뿌려야 돼, DBA. 이것만 가지러 AJAX로 콜하는 거죠. 그죠? AJAX로 이 데이터만 주세요 하고 API 콜하는 거예요. 뭐, REST 방식으로. 자, 그것만 서버 갔다 오지, HTML을 다시 가지고 오진 않는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용이 어떻게 돼요? 여기 속도가 빨라지겠죠. 네트워크를 안 타니까. 네트워크 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. 대신에 뭐예요? 화면 갱신하면은 이 10개 다시 다 받아야 되죠. 이게 SPA입니다. 그래서 싱글이라는, 한, 이게 10개 페이지지만, 실제로는 한 페이지야. 한 페이지 안에서, if라고 칩시다. if, 뭐, A면 요거 보여주고, B면 요거 보여주고, 이거인 거야. 그래서 이거 싱글이다. 싱글이다 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예요? 처음에 딱 페이지를 열어보면, 내가 A 가기 전에 인덱스가 있다 칩시다. 인덱스 하면은 리액트 스크립트, 요것만 딸랑 있어. 소스 보기 하면. 여기에 막, 여기 뭐 주소는 뭐고, 뭐 이렇게 있는데, 이 글씨는 하나도 안 나오죠. 언제 나와, 이거는? 내가 A 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, 뭐, mydeal.com, 이거 들어가 보면 이것만 딸랑 있으니까, 이거 주소가 서울인데, 이 서울 주소 이런 거 검색 하나도 안 되죠.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? 서버 사이드 렌더링, 서버 사이드 제네레이션. 이 두 개가라는 게 나온 겁니다. 자,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 갈 때 이 B에 해당이 되는 HTML은 그때 갖고 오겠다. 그러면은 서버에서 HTML을 내려주겠네.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그렸지만. 검색 엔진이 B.페이지, A.페이지 다 뒤질 텐데 갈 때마다 HTML이 다 있으니까 검색 엔진에 등록이 되겠죠. 됐나요? 네. 그래서 검색이 되는 겁니다. 여기 뭐 홍길동이 있어요. 그럼 홍길동 검색하면은 이 페이지가 딱 걸리죠. 검색 엔진에.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HTML을 서버에서 렌더링 한다. 그린다. 리액트는 어디서 그래요?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요.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 게 이제 우리가 Next.js죠. Next.js는 설정할 수 있어요.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지, 클라이언트에서 할지. 그래서 내가 뭐 검색 엔진 탈 필요도 없고 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싱글 페이지로 만들고 C 페이지는 무조건 서버 갔다 와야 돼. 검색에 걸려야 되니까. 그럴 때는 C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을 다 바꿀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SSG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게시판 첫 페이지 얘기했었죠. 첫 페이지를 아까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캐시 한다 그랬죠. 메모리에다가 올리지 말고 아예 HTML을 만들어버리면 되죠. 자, 카페, 뭐, 싹이라는 카페에 들어왔어요. 그럼 여기 공지사항 이렇게 세 개 있어. 얘는 공지사항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뀌죠.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사실 바뀌지만.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돼? HTML에다가 그냥 UL, LI, 뭐, 여기 A, B, C 세 개의 글이 있다. A. 그죠? 이거를 HTML에다 그냥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언제 박아야 돼?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잖아요. 요거는. 언제 박아야 되죠? 아까 웹팩이 빌드 할 때 DB로 갔다 와, 웹팩이. 우와! 이건 웹팩이 해준다기보다는 웹팩에 우리가 젠킨스 같은 데브옵스 할 때도 헬스 그립트로 우리가 짜잖아요. 어디 있는 소스를 이쪽으로 백업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해라.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웹팩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Next.js는 그걸까지 다 자동으로 해줘요. 내가 코드로 짜놓으면. 어쨌든 그때 데이터베이스 빌드 할 때 해가지고 HTML을 아예 떨궈버리죠. 그러면 서버 안 갔다 와도 HTML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런 SSG라는 것들. 서버 사이드 제네레이션.